철도, 가스, 전기에 이어서 정부는 드디어 치안까지 민영화했다. 치안 서비스에 뛰어든 기업들은 기존의 경찰력과는 차별화된 무언가를 보여주길 원했고, 덕분에 나같이 초능력을 쓰는 돌연변이들은 취업길이 한결 순탄해졌다. 나는 오늘 취업했다. 강정규입니다. 야, 입사시험 힘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주특기가 뭐였더라? 염력입니다. 아 그래, 맞았어. 염력. 나는 이게 뭔가 멋있고 근사한 일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내가 뭐하고 사나 싶다. 성과연봉제잖아 우리. 성과가 아니 어떻게 별로입니까? 저희 구역 진짜 바쁩니다. 책임자가 괜히 책임자입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전방거수자, 여긴 치안 유지업체 저스티스입니다. 잠시 확인할 게 있으니 협조해 주시면 무력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못 봤다고? 가면을 쓰고 있어서. 야! 그럼이야! 잡아! 선배님께서 노조위원장님이라고 들었는데. 가서 얘기 좀 하자. 저스티스 이제 존나게 바빠질 거다.